엄마, 네. 그 가슴 속에 원래 짜증이 많으신 분이죠. 네. 그쵸? 네. 근데 한번 물어봐. 그 아저씨를, 부군님을 만난 지가 내 나이 18, 19, 20, 뭐 예를 들어서 그 어린 나이에 만났어? 그 말하자면 그렇게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내가 결혼할 시기야, 나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학창 시절에 만났다든지, 둘이 그렇게 만나신 우리 부모님하고, 엄마 사주에 올해가 결혼을 늦게 해도, 내가 남자랑 사랑을 받고 살까 말까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엄마가 예를 들어서 동거 생활을 했다 치더라도, 동거는 필요가 없어. 동거를 안 엄마한테는. 했어요. 아니, 동거 생활을 했다 치더라도 엄마한테는 동거가 없어. 왜 그러냐면, 엄마는 우리 무속인 길을 거점 90%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늘내 가슴속에 짜증이 많으실 거야. 어쩔 때는 이유 없이 짜증이 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내 옛날의 각을 생각하면서 짜증을 끌어내실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만나서 엄마가 행복했던, 사람이 좋아서 행복했던 적은 있을지 모르려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금전적이나 엄마가 부모님한테 받아본 사랑은 그냥 부모님이 엄마를 사랑하지만 엄마 사주 자체가 일부 종사를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왔다 갔다 엄마 사주에 이렇게 하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요. 긴급만 대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엄마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예를 들어서 돈을 조금 벌었어. 좀돈 벌어가지고 내가 집한채 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 마음속에. 그러면 귀신처럼 알아. 우리 아저씨가 귀신처럼 알아서 꼭그 돈으로 자기 사업을 한다고 깍둑대서 사고를 치든지 다른 걸로 하려고 뭐 깍둑대다가 사고를 치든지 그런 우리 부구님께서 우리 부구님이 무슨 일하면 안 풀린 사주를 가지고 있단 말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러나 엄마는 열심히 고생해서 자식들을 키우니라 정말 여기가 애가 타죠. 애가 타. 그러나 내가 엄마한테 오늘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너무 고생한 건 많아. 내 사지 육신이 다 지금 다 흐트러지게 보여. 그 뜻은 무슨 뜻이냐? 내 발부터 머리까지 안 아픈 곳이 없어. 뭐 다리가 이렇게 걸때 쫄뚝쫄뚝해서 휘어져라. 말하자면 또 심장이 아파라. 심장이 아파라. 위장이 아파라. 목이 아파라. 눈이 아파라. 뭐 머리가 안 아파라. 안 아픈 곳이 없다고. 종합병원이라고. 왜? 젊었을 때부터 합병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합병 플러스 나는 정말로 엄마가 성격이 좀나 같은 경우가 있고 내가 엄마 같은 경우가 있어. 그러나 나는 경험이 없는 행동을 안 해. 근데 엄마가 경험 없는 행동을 했다는 뜻이 아니라 엄마가 승부력이 너무 강해. 맞아요. 너무 승부력이 강하다 보니까 남한테 지면은 엄마 스스로가 짜증내고 지랄하고 연명뜨는 성격이 있어요. 맞아요. 이건 오케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 것이고 부모님이 엄마를 조금만 도와줬으면 좋을 엄마 도와준 거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엄마. 왜 그러냐면, 이따 조금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자식을 키우기는 키웠지만, 솔직히 엄마도 자식을 마음속으로 안고 키운 적은 없어. 왜?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내가 애들을 먹여 살린다는 책임감, 내가 부모님 속세기는 속세긴 거 다른 게 있어. 남자 돈못벌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살다 보면 돈못벌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나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좋은 부군님이 될 것이고. 뭔 말인지 알겠죠? 밤 피우면 연명할 새끼가 되는 거지. 안 그래요? 그 연명을 시켜서 아저 엄마 아저씨예요. 그쵸? 그런데 그 연명하기도 엄마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좀 조용히 좀. 아무개 아버지, 아무개 아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엄마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가 고생으로 몸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직설적인 성격이 있거든. 이미 씨발, 야, 가 나보다 씨발 족같이 나도 그 정도 가서 이래서 돈 벌어오겠다. 남자 새끼 돼서 돈도 안 쳐벌고 뭐하냐. 가정을 그만 이 새끼는 얘 낳냐. 엄마 입으로 다 까먹었어. 노력을 안 했어요, 그렇게. 말을 하자면 여기서 그렇다고 다 표현으로 얼굴에서 그대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안 보여 엄마 그렇게 하는 말로 대답해줘. 안 그래?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큰아가 누구예요? 큰딸지. 큰아가 어떻게 보면 엄마 역할을 했을 거야. 맞아요. 집안에 지 동생 둘이에요? 셋이에요? 둘이에요?
둘이지 제 동생. 그니까 둘이에요? 네. 둘이 뭐 그 동생들한테 제가 참 큰아가 많이 양보하고 살았을 거야. 그렇지. 정말로 말이야. 많이 엄마가 엄마 아니야. 큰아가 엄마. 엄마 노릇 많이 하고 살았고 큰아가 어떻게 보면 엄마의 한숨 소리에 엄마의 둘째도 마찬가지고 셋째도 마찬가지야. 엄마의 한숨 소리. 그게 그냥 좀 조용히 내 엄마가 가셨다라면 말씀 그냥 애들한테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았어. 나는 이렇게 살았어. 너네 아버지가 나를 고생시켜서 내가 요 모양을 꼴 지금까지 살았어. 나 지금까지 뭐 먹여 살려줄 자식 하나 없어. 맨날 입으로 다 옥짓지 말라는 소리를 말하고 싶어. 네. 어? 왜냐면 고생이 너무 많이 해서 안타까운 건 분명히 알겠어. 그러나 엄마 무당 안 했잖아. 그치? 네. 무당 안 했기 때문에 엄마는 그 정도의 어? 가만의 고생 그 뭐라 그래야지 그만의 신에서 쳤고 그래도 우리도 무당을 했지만 그래도 우리도 못하면 우리도 신에서 쳐 안 그래? 근데 엄마 내가 한번 물어봐. 엄마는 있잖아 만 점을 보러 갔다. 엄마 점 못 보는 엄마 무당이 웬만큼 점을 못 봤다. 에이씨발 저것도 점이라고 보고 지랄이야. 내가 봐도 더 잘 먹겠다 야. 어? 아니 마음속으로 그렇다는 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하지 마세요. 네. 아는 거 아니라 이거 엄마를 위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 엄마 눈에서 신기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작년 재작년 수전에 3년 4년 수전에 또 내 몸으로다가 뼈 쪽으로다가 칠하는 수야. 가만 잘 걸어가다가 내 다리를 다칠래? 내 허리를 다칠래야. 어? 2-3년 안에.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내가 이제는 내가 젊었을 때는 고생해서 내가 먹고 살 저기는 내 한 몸에 내 한 입에 그래도 고생은 했지만 풀칠은 했단 말이야. 그러나 지금은 내 사지 육신이 망가져 있다고. 그렇지. 망가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엄마 감이 안 잡혀. 그러나 아저씨가 그나마 정신 차린 지가 3년 됐다고 봐 지금 내한테. 네. 기기만 대답해. 맞아요. 지금까지 아저씨는 논평이었고 그냥 솔직히 말해서 집 나갔다 제비라고 생각하면 돼. 집 나갔다 또 어 그 제비가 우리가 봄에 제비가 돌아오네 가을에 돌아오네 봄에 돌아오죠. 모르겠어요. 어 봄에 돌아온 제비가 다시 네 번을 갔다가 다시 나갔다 돌아올래야 그 안에 엄마가 되게 고통스러운 건 아는데 엄마 그 설마다 자식으로 너무 많이 까먹었단 말이야 자식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지금 들어와서 성구태 기술은 있을지 몰라나 엄마가 어떻게 풀어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내 몸이 말을 안 내니까. 그러나 자식들 자식이 둘째가 누구예요? 둘째 집안에 딸 둘째 집안에 둘째가 지금 많이 안 좋게 보여요. 둘째 어디가 안 좋은 거예요? 둘째 자식이 생활 고해도 그렇고 내 직장도 그렇고 이 사주가 또돌이 사주 같은 사주를 가지고 있어. 엄마는 비슷한 사주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둘째가 3년만 고생하고 나면 필 것이고 막내가 누구예요? 막내가 아들이에요? 막내가 딸이에요? 아들. 이 아들도 내 책임감을 가지고 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 자리가 안 잡혀지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아이는 나이 몇 살인지 몰라요. 5년은 더 기다려줘야지만 이 아이가 자리를 잡아요. 알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큰 자손은 눈물이 고여 있는 자손이기 때문에 큰 자손한테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 엄마가 잘해준 거 하나도 없어. 어? 네, 큰 자손이 이 소리가 밖에서 들릴지 몰라나 맞아. 큰 자손이 냉정한 성격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해. 맞아. 그러나 지가 지쳐서 냉정한 거지. 네. 어? 무조건 냉정하다 하지 마라. 네. 엄마 시벙시벙 입으로 까먹는 거 다 큰애가 받아줬잖아. 안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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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큰애가 다 받아줬잖아. 더 이상 받아줬으면 됐지. 얼마나 더 받아줄까? 어? 인자는 받아주지도 않아요 지금. 지가 힘든데 어떻게 받아줘? 지가 죽겠는데. 저도요. 안 그래? 조금 힘들어. 그러면 엄마 얘기야? 엄마 얘기 아니잖아. 인자 엄마가 큰애야. 보듬어 안아줘야 되고 둘째도 엄마가 보듬어 안아줘야 돼. 어떻게 이 말하냐? 뿔뿔이 애들을 다 이상가족으로 만들어놨어. 안 그래? 맞아요. 그치? 그리고 엄마는 어? 엄마로서 네 말은 어떤 엄마가 자식이 안 됐는데 안 된 자식 앞에서 졸아라 엄마가 어디 있고 어 마음이 편할 엄마가 어디 있어 안 그래? 맞아요. 어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러나 아버지 사주 아버지가 엄마 사주가 원래는 맞으라는 사주야 사람한테 맞으라는 사주 맞으라는 사주? 응 그 뜻은 무슨 뜻이냐 꼭 사람 앞에 턱 앞에 가서 쫑알쫑알 되거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우라통 나겠지. 아무리 참다도 우라통 나겠지. 그러면 에이씨풀 한번 때리라는 어? 그런 엄마가 자꾸 사람을 갖다가 걷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내가 너 안 때리려면 집 나가가지고 한 3년이고 갔다가 어디 갔다가 또 돌아오고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 사주는 눈물 어린 사주는 맞으나 내 입으로 그만 까먹으시라고. 내 입으로 옥 짓는 소리 그만하시라고. 왜 이 말 하냐면 이제는 자식들한테 엄마가 젊었을 때 내 자식들한테 포근하게 못 알아준 건 사실이잖아. 먹고 산다고 네. 안아주지 못했잖아. 자식들이 엄마 손길이 엄마가 내 우리 애들이 엄마가 우리 엄마가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는데 엄마 딸한테만 냉정하다 하지 말고 네. 엄마도 자식들한테 따뜻하게 대해준 것처럼 없잖아. 네, 안 그래? 그러니 먹고 살기 힘들다 그래도 보듬어주는 엄마가 있어.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엄마는 그거 없었어. 왜? 내가 더 제일 힘든 사람을 엄마는 착하고 살았어. 아닌가? 맞아. 대한민국 나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 선전수전 다 공중년 겪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 엄마는 항상 이런 말을 갖고 있어. 그렇지? 내가 오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큰딸 좀 많이 안아주세요. 네. 응? 둘째 딸도 많이 안아주시고 그래. 그나마 아들이 정신을 아직까지 아들도 못 차리게 보이니까 아들도 많이 안아주세요. 엄마가 뭘 기대하지 마시고 부모로서 그냥 내 딸한테 이제 내가 뭘 내가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 너네들이 나를 먹여 살려라 그런 것조차 주지 마세요. 그냥 너네 편안하게 살면 엄마로서 만족한다 그 한마디만 주세요. 10만원씩 줘버렸는데 내가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 가지고 사시라고요. 그러고 나면 어렸을 때 내가 엄마한테 그러던 정이 애들의 눈물이 터져 나와서 내 엄마한테 오히려 잘할 일이 향후 5년, 6년 안에 이루어진다고. 알아들어? 내가 봤을 때는 큰딸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남자를 믿고 살아야 되나. 어렸을 때 지겹게 인생 살았는데 시집가서도 지겨워. 말을 하자면 네. 꼴통 개새끼를 만났어. 네. 천하의 꼴통 개새끼에 천하의 집밖에 모르는 새끼를 만났다고. 네, 맞아요. 그 애기 딸이 아마 어쩔 수 없이 큰애가 살 거라고. 그렇지. 그치? 네. 큰애 불쌍한 줄 알고 생각해서 살세요, 엄마. 맞아요. 애기 안 낳고 결혼 안 했더라면 야무지게 살해가. 그렇지. 엄마 잘못도 있어. 왜? 내 집 피해서 빨리 시집 가고 싶어서 아마 시집 갔을 거야. 괜찮은 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또 능력 있는 놈이었으면 갔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야. 알아들어? 근데 알고 보니 그 거지 새끼야. 지가 다 쓰고 다니거든. 맞아. 그치? 네.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 큰일 좀 다듬 안아주시고 작은 애도 엄마가 많이 안아주세요. 작은 애 같은 경우는 한국이 싫답니다. 내 집안이 싫답니다. 도망나고 싶대요. 무슨 뜻인지 알겠겠죠? 네네네. 머리가 맹해 둘째를 대면 셋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향후 내가 말했죠. 엄마 집은 신의 벌이 너무 커요. 그게 엄마의 한숨에 엄마가 내 가슴속으로 그냥 한을 토해놨던 게 애들한테 플러스가 됐으면 좋았으려만 네. 마이너스가 됐단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입으로 애들한테 옥짓지 말라. 못했으면 신랑한테 해. 애들한테 하지 말고. 네네네. 됐죠? 네.